예, 저희 학과는 저희 학과 명칭에서 보듯이 항공과 IT가 함께 있는 학과입니다. IT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IT 관련된 교과목들을 배우고 거기에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항공 관련들, 즉 무인기 또는 일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관련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. 그래서 그런 센서들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IT 기술이 결합되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고 또 그 서비스를 이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. 저희 학과는 기본적으로 IT 관련된 그 기본 교과목을 배웁니다. 네트워크, 통신,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항공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 또 항공기의 기본 작동들, 동작, 원리 또 항공기라는 어떤 특수성, 인공위성이라는 특수성에 관련된 환경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 학생들에게 맞는 알맞은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그룹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집단 지성들을 잘 융합해서 이 세상에서 아주 고부가가치의 어떤 서비스 또는 아이디어들을 내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학과의 어떤 특징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저희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 능력을 올리고 또 최대한 그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봉사, 섬김의 정신들이 많이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외 봉사 또 국내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화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또는 외국 교수가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같이 하는 팀 티칭 또는 공동 연구들을 하고 또 글로벌 학습실을 운영하여서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공부함으로써 어떤 섬김의 정신, 봉사의 정신 또 그를 통한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주관을 세우는 사회적 역할을 또 재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저희 학생들은 IT 기업의 모든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.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곳, 좋은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방위산업체입니다. 항공 관련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 방위산업체 또는 그 항공사 관련된 기업들, 추가적으로 또 항공사의 전산 관련 직종들에도 많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. 추가 또 하나로는 게임 업체들,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게임 업체들, 또 그와 유사한 어떤 대기업의 KT&G라든지 어떤 IT 쪽하고 관련돼서 항공 쪽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KT&G라든지 네이버 시스템 이런 대기업에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됩니다. 처음에 어떤 직장을 갖느냐가 내 삶의 형태에서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순히 IT 강국이라는 것으로서 IT 업계에만 한정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특성화된 IT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삶이 윤택하고 풍부로워지고 또 향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저희 학과에 오십시오.